안녕하세요. 풀뿌리 농장 석상수입니다. 오늘은 감자밭에 이제 비닐 씌우는데요. 요 보시다시피 흰색으로 이렇게 다 씌워놨어요. 투명 비닐이에요. 여기는 골수가 한 23골 정도 되고요. 100m. 그래서 비닐이 2롤하고 조금 한 3골 정도 남는 것 같아요. 비닐 씌우는 건 굉장히 쉬워요. 흙이 좋기 때문에. 오늘은 비닐 씌우는 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저 밑에 23골, 그 다음에 여기 3단 한 30골 정도 돼요. 그래가 전체적으로 1500평 정도 비닐 다 씌웠고요. 내일 600평 정도 더 씌울 예정이에요. 전체적으로 이렇게 흰 비닐로 다 씌웠고요. 저는 뭐 지금 그 검정 비닐 씌우시는 분도 있고 흰 비닐도 있고 또 배색 비닐도 있지만 저는 그냥 흰 비닐을 선호해요. 끝에 가서 보면은 물론 가뭄도 타고 그러긴 하지만 그이 흙이 끝에 가서 말라가지고 감자가 좀 아무래도 좀 파실거리는 데는 도움이 되는 것 같아가지고 저는 항상 흰 비닐을 선호합니다. 오늘 비닐 씌우는 거 제가 직접 씌우다 보니까 상세하게 멘트를 해드리지는 못했지만은 이렇게 다 씌워놨습니다. 이제 감자 심는 거는 지금 한 모레 비가 잡혔는데 비만 아니면은 모레 심고 내일이라도 당장 심고 싶은데 내일 또 감자 눈을 따거든요. 감자 심는 시기도 다음에 한번 또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